울산을 관통하는 동해남부선 폐선 부지를 거대한 도시 숲으로 꾸미는 사업이 첫 결실을 맺었습니다. 북구는 기후 대응을 위해 향후 100년간 시민들과 함께 이 숲을 갖고 가겠다는 계획입니다. 성기원 기자입니다. 꺼진 신호기 옆, 쭉 뻗은 산책로를 따라 심어진 나무들. 중년 부부는 과거로 돌아간 듯 서로를 닮은 모습으로 철길을 걸어봅니다. 옛 호계 역사를 중심축으로 조성된 기후대응 도시숲은 수십 년간 기차가 오가던 차가운 철길이었습니다. 지난 2021년 12월 동해남부선이 퇴장한 후 북구는 폐선부지 6.5km 구간을 세 곳으로 나눠 다양한 종류의 가로수를 심었습니다. 이 중 이화정 구간과 신천 호계 구간이 완성됐고 나머지 구간도 올해 조성을 시작합니다. 동해남부선 폐선 후 발빠르게 나서 폐선 부지를 숲으로 꾸미고 이제 주민들에게 힐링 쉼터로 돌려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식재된 나무들은 가시나무와 입합나무, 메타세콰이어 등 미세먼지 저감에 효과적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외곽 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공해를 막아주고 열섬 현상을 완화하는 자연 청소부 역할도 겸하는 겁니다. 북구는 향후 100년 동안 지속 가능한 숲을 만들겠다는 청사진을 그리고 시민들과 함께 숲을 가꿔갈 계획입니다. 과거에 공해가 많았지만 이렇게 숲길이 조성됨으로 해서 자연 생태계가 다시 살아나는 이런 계기가 될 것이라고. 울산시가 추진 중인 울산숲 마스터 플랜이 완성되면 총면적 90.3헥타르, 축구장 126개 면적의 녹색 공간을 갖게 됩니다. 명실상부 자동차 도시로 인식되어온 북구가 기후대응 도시숲과 함께 지속가능한 환경도시로 재탄생을 알렸습니다. UBC 뉴스 성기원입니다.